자, 한재우 읽기 연습이죠, 오늘. 오케이. 자, 그래서 잘 읽을 수 있으면 되고요. 왜 통문장을 했어요? 응? 재우 오늘 읽기인데 왜 통문장을 했습니까? 오케이. 뭔 숙제인지 지금 또 숙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재우가 오늘은 44번 알차례고요. 44번은 읽기 연습이에요. 엉뚱한 세트 가지고 연습했습니다. 읽기 연습 세트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선생님이 읽기 연습은 특별한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전자재판 열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Let's make a salad. Let's make a salad. 오케이. Let's make a salad. Let's make a salad.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 만들자 하나의 샐러드를. 그렇죠. Let's make. Let 뒤에 하다시 거면 같이 하자 라는 뜻이죠. 만들자 salad. 그렇죠. 하나의.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말 안 넣는데 영어는 꼭 지킨대요. 자, 오케이. 예, 알아요. 뭐, 처음 다 하는 거 아니냐. 다 했으면 여기다 두면 되죠. 시험지는, 아, 시험지 냈구나. 자, 오늘은 클래스카드 몇 번 연습한다고 집에 가서? 2번. 또 저런다. 3번. A에 03. 오늘 3호 했잖아요. 풀수는 타고요. 짝수는 한 번 더 한다 해서 다음 시간에 4번을 하게 되면 그때는 3번을 다시 하라 그랬어요. 3번이요? 오늘 3호 했잖니, 재빈아. 응. 그럼 거기도 A에 영상을 한 거야. 근데 이거 다 하면 되죠? 네, 그거 다 읽을 수 있고 또 쓸 수 있게 연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재우, 우리 만들자. 우리 만들어주세요. Let's make a salad. 그렇죠, 훌륭합니다. Let's make a salad.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What goes into a salad? 어, what가 아니야. What goes 라고 해야 돼. What는 이렇게 쓰면 what라고 읽는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What goes? What goes into a salad? Into a salad. What goes into a salad? 오케이. 그래서 what goes into a salad은 또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가니? 그렇죠. 무엇이 가니? 하나의 샐러드 속으로. 그렇죠. 샐러드 속으로. 뭐 한국, 아니,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거 꼭 밝힌대요. 오케이. 그래서 샐러드 속에 무엇이 뭐가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엇이 갑니까? What goes 샐러드 속으로 into a salad. 아주 훌륭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가니? What goes 샐러드 속으로 into a salad. 그렇죠. into the 해도 되는데 into a 했어요. 여기서는 what goes into a salad. 오케이. 그래서 this is green lettuce. 어, lettuce. This is green lettuce. This is green lettuce. 그렇죠. This is green lettuce.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초록색 상추야. 그렇죠. 이거는 초록색 상추다. 아까 전에 이제 앞에서 샐러드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했더니 이렇게 this is를 사용해서 뭐가 들어간다고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this를 썼어요. 그렇죠. this. 그래서 어디에 있는 느낌이야? 가까이. 몇 개예요? 한 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이렇게 놓고 초록색 상추란 대답이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자 초록색 상추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게 뭐니? 라고 묻겠죠. 그럼 이건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What? 그렇지. What? What is this? 오, 훌륭합니다. 오, 재우 많이 늘었어. 그래서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했더니 this is green lettuce. Lettuce. 그렇죠. What is this? This is green lettuce. 됐습니까?
그래서 green lettuc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했더니 This is green lettuce.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초록색 상추예요. This is green lettuce. This is green lettuc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at is an orange carrot. 그렇죠. That is an orange carrot.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자,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느낌? 멀리 있는 거. 그렇죠. 뜻이 저것이야, 저것.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에 있는? 한 개. 그래서 that is an orange carrot의 뜻은? 저것은 하나의 오렌지 성수. 아니. 오렌지 여기서 색깔이야, 과일이 아니고. 그럼 오렌지가 색깔이 때 무슨 색? 주황색. 그렇죠. 주황색 당근. 그렇죠. 그래서 저건 이제 샐러드에 들어가 what 앞에서 what goes into a salad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한 건 this is green lettuce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at is an orange carrot 그러니까 샐러드 속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도 무고답하기 할 건데요 비슷한 거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주황색 당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러면 또 저거 뭐냐라고 물어봤겠죠. 저거 What? 뭐예요? Is that? 그렇죠. 됐습니까?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That is an orange carrot. 저거 뭐야? 저거 주황색 당근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했더니 This is an orange carrot. 오케이, 좀 멀리 있는 느낌인데? This is 아닌데? That? 그렇죠. 자, 그래서 저것은 하나의 오렌지색, 주황색 당근이다. That is orange carrot. 오렌지 캐럿 몇 개니까? On. 그렇죠. On orange carrot. 맞습니까? 영어와 우리말 차이점에 이런 걸 꼭 써야 되는 건. 네. 자, 근데 그렇다면 재우가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 선생님 여기는 왜 어가 없어요? 자, 상추는 셀 수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셀 수 없는 건 하나라고 얘기를 못해 그리고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당근은 우리가 확실하게 셀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에 하나란 뜻의 어나 언을 쓰는 거예요 네. 오케이 또 재료 소개할 것 같아요 다음 문장도 그래서 These are red tomatoes 그렇죠 These are red tomatoes These are red tomatoes. 오케이, 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은?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느낌이야? 아, 저것들.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 이것들. 은? 이것들은 빨간 토마토. 토마토들이야. 그렇죠. 이것들은 빨간 토마토들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느낌? 멀리. 이것들. 가까들. 어디에 있는 몇 개 느낌?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럼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렇죠. 여러 개면 데이야.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Or. Day is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are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토마토가 한 개가 아니니까 이렇게 es 붙여놨죠. 네. s나 es 붙여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얘는 우리말에서는 in이 될 거고 빨간 토마토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이니? 그렇죠. 뭐라고 하면 되겠다? 아이고 What are these? 그렇지. 오우 제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됐습니까? These 안만 길어봤자 They. What are they?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그것들 뭐야? What are they? 이것들 뭐야? What are these? 됐습니까? 오케이. What are these? 했고요. 그렇다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se? 했더니 These are red tomatoes. Okay, these are red tomatoes. These are red tomatoes.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러 개를 보고 소개합니다. 뭐라 그랬더라?
These are red tomatoes. 그렇죠.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these are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는 만약에 여기다가 red 잠깐만 이거 안 써지네. 왜 이러냐? 잠깐만요. 걷다가 다시 써야 돼. 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네.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꼭 알려주고 싶은데요. 만약에 these are red 실수로 tomato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 그렇죠. 여럿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여럿으로 써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ose are white onions. 오케이. 자, 얘를 white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white. 더 많이 쓰는 발음은 h가 소리 안 나기 때문에 white. White. Those are white onions. Those are white. Those are white onions. 그렇죠. 그럼 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저것들은 그렇죠. 이번에 멀리 있는 여러 개죠. 네. 멀리 있는 거 한 개면 that이었는데 여러 개면 those. 저것들은 신양파야. 아, 신양파다. 양파들이다. 양파야 그래도 되고요. 양파들이다 그래도 되고 양파다 그래도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만 조심해야 할 건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저 day? 그렇죠. 또 여러 개잖아. day. 그러니까 day랑 같이 쓰는 게 are고요. 또 여기 반드시 여럿이라고 티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럼 바로 할게요. 저것들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더니 흰 양파다라고 하겠죠. 그럼 저것들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are those? 그렇죠. What are those? 됐습니까? 저것들 뭐야?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것들은 흰 양파들이다. Those are white onions. 그렇죠. Those are white onion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Oops. Oops. 뭔가 좀 이상한 게 발견됐나 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릅니다. Not a little green. 아, worm. Worm. Not a little worm. Not a little green worm. Not a little green worm. Okay. Not a little. Not a little. Green worm. Green worm. Not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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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worm. Hey, 빠르게 하면 not a little green worm. 혀가 말랑말랑해져야 돼. Not a little green worm. Not a little green worm.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점점 좋아질 거고.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낫이니까 안 돼! 뭐 이럴 것이야.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 돼! 라고 한 거고 A little green worm은 크기 작은 무슨 색깔? 작은 초록색 색깔 애벌레가 아니야. 그렇죠.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초록색 자, 조그만한 초록색 애벌레는 안 돼. Not a little green worm.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안 돼! 조그만한 초록색 애벌레는 Not a little green worm. 오케이! 빠르게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다음은 프린트죠? 네. 오케이, 프린트 집에서 할 거예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